이번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또 아라리 품바님이 여기 또 공연장이 대박 나도록 여러분 여기 대부도 놀러 오셔가지고 여기 공연장 꼭 들리세요. 네. 여기 지금 대부도에 일부러 놀러들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예. 거기에 여기 또 볼거리가 또 생겼으니까 꼭 여기 대부도 오시면 아라리 품바님 공연장에 꼭 한 번씩 들려주시고요. 오늘 또 소녀 모처럼 오랜만에 지금 조금 긴장이 됩니다. 이것도 늘 하던 걸 해야 되는데 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늘 올 때마다 무대 올라갈 때마다 새록새록하고 긴장되고 합니다. 야,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랑 같이 함께 오늘 즐겨보실게요. 자 인사 한번 다시 드릴게요. 촬영 경례. 네. 그럼 이제 저도 슬슬 오늘 또 여기 와가지고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 입으로 떠듭니다. 저는 제가 저기 대한민국 품바 중에 노래 제일 못하는 품바라고 예, 떠드는데 오늘 여기 와갖고 제가 또 두산 품바님한테 노래 지도까지 받았어요. 참 일거양득입니다. 와서 무대에서 공연도 하는데 노래까지 또 이렇게 지도를 받아갖고 노래 지도를 받았는데 조금 더 나아졌나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오늘 노래 지도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천사모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그 구철초 사랑. 우리 두산품만님과 또 친구분이시라고 하네요. 요 이미경 가수님이. 그러면 우리 요 노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갑니다. 구절초 사랑. 들어왔으면 점이라도 찍고 인사를 해줘야지. 그리고
지금 아라리 품바님 저 채널 저 인사를 드리고 가야죠. 지금 여기 뭐 여기 앞에 카메라가 지금 KBS, MBC, SBS, JTBC는 예, 바빠서 못 오고요. 네, 여기 지금 아라리 품바님, 아라리 그러니까 단장님이죠. 이제 아라리 단장님 그 저기 유튜브 채널에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녀 제 채널 또 들어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 보는데 좀 오랫동안 보고 가세요. 들어왔다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왜 천사마 감독님은 맨날 일바로 오셨는데 오늘 제가 구조처 사랑을 일바로 불렀는데 안 보이시네. 자, 날씨가 완전 너무 좋아요 오늘. 그리고 또 오늘 아까 지도를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군사랑은. 자, 가봅시다. 받았는데 그대로 불렀는데 무리가 없이 그냥 노래가 막 나오네요. 아, 여기 3일 동안 오면서 제가 지도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전에 같았으면 제가 좀 몇 단은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제도 형들도 막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은 너무 편하게 불러줬어요. 야,
보고 계신 분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아이고, 제 채널에 소녀품바 찐팬님, 글로리님 오셨어요. 네, 글로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어디 갈 데 없고, 마땅하게, 어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지금 바로 차에 시동 걸어가지고, 대부도로 오세요, 대부도. 대부도로 오시면, 여기 이쁜 여자 두 명이 잘해줍니다. 잘 모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여기 오셔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좋은 것도 보고, 또 우리 여기 공연단에 오셔가지고, 저기 이쁜 언니들, 이쁜 품마님들이 노래하고,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같이 놀 수 있으니까, 얼른 차 시동 걸고 이쪽으로 오세요, 다들. 네. 아이고, 날씨도 좋고, 노래도 좋고, 예, 맞아요. 오늘 진짜요, 다 뭐든지 탁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날 있죠. 첫 스타트가 좋으면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아마 오늘은 노래부터 이렇게 조금 무리 없이 나가는 거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좀 보시고 혹시 뭐 저한테 뭐 노래 신청을 하시고 싶은 게 있거나 또 아니면 뭐 본인 아니 여기 뭐 오셔야 뭐 노래를 시키든가 하지. 자, 일단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저한테 신청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검정고무신 가봅니다. 엊그저께가 어머니날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노래 가사에 보니까 어머님 생각하면서 그 부르는 노래더라고요. 검정고무신. 여러분들 뭐
아마 그 부모님 뵈러 다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참 연휴가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부모님 뵈러 가시는 분도 있지만 놀러 가시는 분들 때문에 차가 엄청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6시간 걸려서 갔다 오셨다고 저희 지인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또 아라리 단장님이 또 저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물 좀 한번 먹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여기 주말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바람도 불고 너무 추웠었어요. 그래서 추운 생각만 하고 왔어요. 제가 그랬더니 오늘은 엄청 더워요.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덥고. 자, 신나게 이제 한번 해볼까요? 요즘 뭐 부모님들 전부 다 그 이제 MR 갖고 다니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돈도 없고 편도 없고 그래서 MR이 없어요. 근데 저 나름 몇 개의 MR을 만들었는데, 자, 저도 한번 MR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그 MR을 제 동 저기 뭐죠? USB에다 담아 갖고 왔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쓰는 그런 USB 저기 MR이 아니라서, 자, 그럼 신나는 MR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갑자기.
이거 영상에. 잘못 맞춰가지고 이거 영상에. 아이고, 우리 글로리님이 더운 날씨 속에 시원해지는 비트네요. 소녀 품바님 시원한 음료 드시라고 음료수 값 5만원 보내드렸대요. 아이고, 감사해요. 거기 제 가방에 보면 지갑, 요거 자크를 여시면, 예. 아이고, 글로리님!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근데 음료수를 월급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음료수 5만원어치 먹으려면 저기 물 배정을 해. 아이고, 네, 그리고 이상원님, 임걱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윤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쁜 소녀 품바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소윤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글로리님, 예, 음료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안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덥네요. 그래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저기 또 손수건 또 챙겨주셨는데요. 우리 또 아라리 품바님이. 예.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어, 제가 지금 모처럼 오랜만에 지금 공연한다고 오면서 되게 많은 부담을 갖고 왔어요. 예, 왜냐하면 저 이제 제가 그렇잖아요.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팬이 없고. 예, 없는 게 많은데, 야, 와갖고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면서 힘주시는 분이 또 계시니까, 예. 용기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님. 아이고, 어, 누가 또 슈퍼챗을 쏘셨네. 아이고, 소윤님이, 어머, 아이고, 감사해요. 슈퍼챗을 또 2만원, 20만원이나 쏘셨네. 아이고, 소윤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 후원송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럴 때 딱 누가 후원송을 짱짱짱 이렇게 막 하시던데. 나도 없어. 예. 아직 제가 그러니까 없는 게 많아요. 그 돈도 없고 팬도 없고 시간도 없고 후원송도 없어요. 이제 돈 벌으면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우, 예. 참 너무들 감사하시네. 이렇게 또 저 또 첫날 공연 첫날 지금 한나 두 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지금 마음도 좀 긴장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또 저의 긴장감을 쫙 풀어주시네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뭐 최선을 저는 그래요 못하더라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응원에 보답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뭐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거를 해볼까요? 자, 그 뭐지 그 곱비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노래 좋아하실라나 모르겠네. 여러분들 가는 세월 잡으세요. 고비
보내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기 여러분들은 제가 왜 내가 보낸 것보다 숫자를 크게 얘기하지? 저는 그만큼의 마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디 가서 이제 후원을 하는데 제가 10,000원을 보냈는데 어머 100,000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셨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 나보고 100,000원을 내란 얘기였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굳이 짚어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 10,000원밖에 안 보냈는데 왜 100,000원 보냈다고 하셔요? 그랬더니 저 받으신 분이 100,000원의 가치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랬거든. 그래서 아, 그 말이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렇게 주신 분들한테 제가 그 보낸 거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사해요, 선생님. 이게 이제 난장이라는 거, 저도 난장 경험은 뭐 횟수로는 3년 차인데 많지는 않아요. 뭐 맨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난장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난장에 뭐 이렇게 회원님들이 저기 관객들이 많으면 막 신이 나갖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늘 관객 많은데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그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제 막 우리 또 단장님이 이제 막 만드신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갖고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여기가 알려지면 어머 장소로는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뻥 뚫려 있고 예, 앞에 산도 보이고 예, 대부도라는 곳이 원래 관광지잖아요. 섬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많이 저기 지인들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여기 갈 데 없으면 대부도로 놀러가자 그래갖고 차 갖고 이쪽으로 놀러 오셔요. 오시면 여기 대부도의 공연장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술 한잔 드시고 지나가다 들려서 뭐 같이 흥겹게 놀고 그러시면 좋아. 아까 또 우리가 배운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저기 두산풍마님한테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우리 심사위원을 한번 보실 거예요. 바람개비라는 노래. 같은 자리에 제자리만 빌려
여기 오셔가지고 놀다 가세요. 잠시 쉬는 동안 운전하시는 건 피곤하신데 물도 먹고 천천히 갈게요. 예. 여기 버스도 들어오네요. 저번에 그 색소폰 잘 부르시는 그 선생님 오늘 안 오셔요? 오른쪽 다리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러셨는데. 기사님, 여기 저기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공연한다고. 예. 버스에다 가득 싣고 오세요. 보여요? 아까는 힘들어서 내렸었는데 이제 방귀 올려야 돼요? 이제 조금 제가 배운 게 이제 좀 적응을 해갈 수 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내일은 좀 한 시간 일찍 오려고요. 그래요? 자, 또 신나는 걸 한번 가볼까요? 저기 뭐죠? 디스코로? 잡초! 잡초! 얘가 이상해요. 제 이 엘프가 한동안 제가 한 두세 달 안 썼더니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터치가 안 돼. 단장에 관객이 많으면 이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앞에는 지금 엄청 많이 있지만 맨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67명이 앉아 계세요. 근데 지금 전부 다 감기가 걸리셨는지 마스크를 쓰고 있네? 그래갖고 제가 말을 안 시키는 거고요. 실망에 오신 분들한테만 지금 말을 거는 겁니다. 자, 지금 임영진님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보시면서 또 혹시 저한테 뭐 저 신청곡 있으면 아유 뭐 부담 가지 말고 신청 좀 해주세요. 예.
저 혼자서 제가 막 제 하고 싶은 노래 막 부르는 것보다 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아 그래도 저한테 관심이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혼자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노래 하고 내 떠들고 싶은 거 떠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원맨쇼인데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도 걸어주고 저한테 노래도 시키고 막 이렇게 부려 먹으세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예, 안 그래도 지금 막 수화로 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수화로 지금 응, 잘하고 있어 박수 막 이러고 지금 앞에서 앉아 계셔 저보다. 예. 없다는 건 무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 제가 아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팬도 없고 어, 저기 아까 내가 또 뭐 없다 그랬지 뭐 어, 없는 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 법륜스님이 그랬나요? 예, 무소유가 좋은 거라고. 예, 가지고 있으면 그거 뺏길까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없으니까 누가 뺏어갈까봐 겁도 안 나고 누가 도둑질할까봐 겁도 안 나. 어, 없으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팬이 없어도 아니 팬이 없진 않지. 그래도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나대 팬이긴 하지, 그죠? 근데 뭐 막 크신 분들 또 품바님들 보면 팬들이 막 몇백 명씩 막 몰고 다니시는 분들에 비하면 없다는 얘기인 거지. 저는 그래도 어, 단 몇 분이라도 그 소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데도 오셔갖고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오늘과 내일 모레 금토일 여기 대부들에서 소녀 품바가 이제 공연을 할 거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저 응원해 주시고 댓글 써주시고 노래도 시켜주시고 그러세요. 우리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조신하시고 감옥하신 분들이라 말씀을 많이 안 하셔. 인사 한 번 딱 하면 끝이야. 아무래도 이제 엘프가 이상이 있나 보다. 이거 고쳐서 써야 되겠네요. 이 터치가 안 돼. 이놈의 사랑 갑니다. 이놈의 사랑을 이놈의 사랑을
예. 자, 먹물 같은 사람 한번 가볼게요. 먹물 같은 사람. 이 품바 쪽에서 많이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번에 김유라 가수님이 또 신곡도 내셨던데요, 보니까. 이 노래도 제가 아까 지도 받은 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도 받은 대로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일 한 시간 일찍 와갖고 조금 더 배울랍니다. 제가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두산부만이. 제가 이제 노래에 대한 그 핸디캡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그 무대에 올라가면 아유 노래하다가 삑사리 나면 어떡하지? 그 걱정 때문에 제가 못했어요. 아 박자는 제가 좀 맞추는데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두산부만이. 제가 맛있는 거를 사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물도 좀 마시고요. 음료수 갖다 줄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물 그냥 물 마시고. 땀을 때 음료수 와야 돼요. 아 그래요? 못 가버려요. 그래서 갔는데. 땀 나고 있는데 음료수 먹으면 못 가버려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갈증이 더 나더라고요. 단 걸 먹으면 물이 차거더라고요. 미지근한 물이 차고. 미지근함을요? 저기 엄청 얼음볼인데. 그 가수님들은 그 목을 푼다고 미지근함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기초부터가 좀 잘못됐어요. 저는 무조건 겨울에도 찬물을 먹으니까. 미지근함을 그래야 사람은 미지근함을. 그
그렇죠. 그게 맞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건은 참 안 갖추면서 노래를 잘하기를 바라는 건 저의 큰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았네요. 네. 그 노래를 잘 하고 싶으면 그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일단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조그만 그 아주 작은 문제지만 물 같은 것도 미지근한 물로 마셔야 되는데 찬물 벌컥벌컥 들이키고 막 이러니까 노래가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제 어느덧 한지 이제 한 시간이 지났어요. 네. 아침에 올 때마다도 저도 목구멍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2시 반? 2시 반? 네, 네. 죽여라, 죽여. 그러면 20분, 20분. 언제 20분? 2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저. 나 뭐 10분 쉬고. 네네. 아니, 내가 올라갈 때 10분 쉬고 갈 때 내가 올라가고 나중에 쉬고. 네.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아니요. 힘드신다고. 힘들지 않으면 조금 더 하면 되는데 힘들다니까. 네. 뭐 괜찮아요. 전 뭐 천천히 하죠. 뭐. 네, 천천히 슬렁슬렁 하세요. 네. 천천히. 난 2시 반쯤 올라가면. 네. 제가 강원도 아리랑을 또 하나 아침에 급하게 한번 담아봤는데요. 처음 한번 해보는 건데 이 키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키 이 키 조정이 안 되네. 키 조절이 안 돼. 이건 또 키 조절이 안 돼요. 그냥 고개밖에 안 돼. 그냥 장구를 치다 보니까 그냥 박자만 좀 맞췄어요. 감이나 이제 장구, 깽가리는 아직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도 다 독학 안 끊어요. 응. 품마님들 보고 막 어떻게 좀 배워보고 싶고 그래요. 다 독학. 뭐. 조금씩 배워. 맞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요. 배우러 어디 또, 어디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이제 잘하시는 선배님들 보고 좀 물어보고 배우고, 재능을 이제 좀 도둑질 해가려고. 선배님들 때도 재능을 기부해 주실 거예요. 그런가요? 지 스스로 터득해야지. 다
똑같아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여러 군데 다녀보고 막 이러지를 않아가지고 저거 똑같아 거기서 거기 다녀봐야 거기서 거기 그래도 이게 품바를 좀 하려면은 이 길로 정말 전문적으로 나가려면 여러 군데 가서 일도 해보고 막 이래야지 큰다 그러는데 그냥 저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 그냥 옛날에는 지금 그래요? 조건이 뭐 제가 또 그렇게 다니지를 많이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렇게 삽니다. 요 모양 요 걸로 시절이 몇 년이고 제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저 여기서 제 노래를 하나 좀 한번 선보이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아직 이제 음원을 저거 등록은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작곡가님한테 이렇게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 노래입니다. 이제 NJ 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녹음하고 이제 음원 출시를 하려고 연습 중인데 제가 음원이 지금 있으니까 저기 한번 불러 갑니다. 멋지게 살자. 예. 제목은 멋지게 살자.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주시고 이제 좀 알려주세요. 멋지게 살자입니다. 제목이.
그냥 멋지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돈을 쫓아서 사는 것보다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아보자 그런 뜻으로 그냥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뭐 가수는 아닌데 그냥 살면서도 내 노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나중에 이 노래도 많이 불러주세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네?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직접 저 그런 능력은 없고요. 이제 저 제 작곡가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요렇게 노래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그러면 너 노래 남의 노래 부르는 것도 괜찮지만 너 노래도 하나 가지고 다니면 좋지 않겠냐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노래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이거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면 아직 제가 뭐 녹음되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제대로 만들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땡가리 치면서 좀 신나게 불고 또 하다가 안 그러면 또 이거 리믹스도 해갖고 또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멋지게 살자. 근데 제 이름이 뭐냐면 이제 여기는 소녀품바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장구 쪽에서 하는 쓰는 이름은 NJ박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NJ박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NJ박은 남자인 줄 알아? 응? 남자인 줄 알아요? NJ박 이름이 좀 그런가요? 남성스러운가요? NJ박. 그게 뭐냐면 NJ가 뭐냐면 저 영어 이니셜로 해갖고 놀자박인데요. 놀자마. 자, 그러면 또 신나는 노래 한번 두세 곡 불러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저기 아이고 또 우리 또 찐팬 오셨네 찐팬. 아이고 네 소녀 찐팬 랑리 어서 오세요. 소녀품바님 이제야 오셨네요. 예, 이제 왔습니다. 아니 이제 안 왔고 아까 12시에 왔어요 제가. 즐겁게 사는 게 로망이지요. 예,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어우 정말요? 어우 제 얼굴 보면 힐링이 되나요?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나와갖고 뭐든지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아마 힐링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그래서 저 소녀 찐팬입니다. 우리 랑님이. 예. 찬돌이 분반님. 찬돌이 단장님.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대부도 왔습니다. 예. 단장님도 여기 오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안 늦었어요. 얼른 차 시동 켜고 일로 달리세요. 거기 수원에서 오면 한 시간밖에 안 걸릴 텐데. 예. 공연자가 필요합니다. 얼른 오셔요. 예. 필요하답니다. 예. 남자가 필요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이렇게 또 모처럼 공연을 하는데도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이게 터치가 잘 안 돼요. 아까부터 이게 조금 이상하게 여기 나오니까 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게 그런가요? 아니면 저기 다른 분도 그러던가요? 네. 아 여기 혹시 그 이거 뭐지?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인터넷하고 뭐 상관이 상관없나요? 아니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해 지원자야 지금 다시요 막 지원자 왔다리 갔다리 하네 음악이 안 나오네 왜 이럴까? 네. 음악이 안 나와요? 네 눌리지가 않으니까 막 엉뚱하게 막 눌려지는데요? 터치를 살짝 맛이 갔네? 네? 맛이 갔어 잠깐만요 네, 한번 제가 껐다가 한번 다시 켜볼까요? 네. 아니 막 화면이 왔다리 갔다리 혼자서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켜지니까 좀 봐주세요. 그동안 제가 한번 떨어볼까요? 저 우리 소녀 품바님이 보면 힘이 난다고. 예, 제 가진 게 힘밖에 없잖아요. 아까 없는 거는 한 5가지 되는데 가진 거는 있어요. 딱 뭐가 있냐고? 힘이 있어요. 아 열이 나서 그래요?
자, 매니저님 생일 축하하고 있어요. 아, 그 매니저님 오늘 생일이에요? 잘 됐네. 그럼 일로 모시고 오세요. 어, 여기 오세요. 여기 생일 축하 파티 해드릴게. 거기서 그냥 다, 저기 끼리끼리 그 저 생일 파티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냥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기 광명에서 했던 건데. 네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참돌이 품바님, 거기 저기 매니저님이랑 또 그 다들 그 저 팬님들 다 데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또 우리 남님이 저금통 털어가지고 5만 원 보내주셨네. 어디로 가?